연산군이 19살 때 이제 즉위를 했으면 굉장히 19살 때까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했나 봐요.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폭군 이미지면은 즉위도 쉽지 않았을 텐데. 그러니까. 아니면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나요? 두 가지가 전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, 첫째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는 없죠. 왜냐면 세자로서 이미 책봉이 된 상태고, 더군다나 적장자잖아요. 조선은 어쨌든 혈통이 중요한 건데, 혈통을 깰 수는 없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,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, 드라마에서 많이 그랬죠. 24시간 오리지 나쁜 짓만 했을 것 같지만, 생각보다 눈치도 잘 보고, 잘 어울리고, 기회와 상황을 딱 만든 다음에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, 특별히 왕이 되기 이전에 정말 왕 되면 안 된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. 근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? 정말 사람을 테스트 해보려면은 예. 그 권력을 줘봐야 돼. 아, 아, 야, 맞아. 와, 그러니까 진짜 권력감을 말이 많다. 왜냐면 권력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질적인 다크 트라이어드. 그러니까 세 가지 어두운 측면이 나와요. 다크 트라이어드. 네, 첫째가 나르시시죠.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측면이 권력을 가지면 확 나올 수가 있죠. 네. 두 번째가 사이코패틱한 거. 사이코패틱?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한 공격성들. 네, 이런 것들.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. 네,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밑에 보면은 다 컴플렉스거든요. 뭐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기 전에는 거의 안 나와요. 거의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권력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동의어가 되냐면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. 그래서 가끔 왜 그 지금도 기업에서 가끔 멀쩡하게 일하시다가 임원 되면 갑자기 들더라고요. 맞아요. 자리를 진짜 많이 공감하네. 자, 피디님